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참 여러모로 굉장히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학기 내신 공부들 준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방학 후에 있는 교내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의위원이라거나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치어리징 활동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방학에 준비하면서 꽤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하루를 살았는데요. 아침 한 7시쯤에 일어나서 동네 학교에 가서 잠깐 축구를 했고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스터디미 킨 다음에 이제 5시간 정도 스터디미를 했습니다.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고요. 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 상담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선생님과 이렇게 개인 상담 같은 걸 하는데요, 오늘 그거를 담임쌤과 하러 갑니다. 담임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데 기대되고요. 또 성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관해서 상담 받을 것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1학기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적도 그냥 딱 그만큼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번 여름방학에 저희 한양외고 쪽에 되게 크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오니까 또 좋네요. 이번 상담은 한양외고 교무실이 아니고 한양고 교무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양외고 와서 한양고 쪽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들어가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상담이 끝났는데요. 이 상담을 할 때마다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정확한 위치와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진짜 다음 중간 죽었다, 진짜 내가 진짜 그때 목숨 걸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상담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선생님 뵈서 되게 좋았고, 선생님 진짜 항상 너무 좋은, 때로는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런 말씀들이 다 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 공부를 저 스스로도 열심히 하지만 제 공부를 위해서 또 도와주시는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지금 수학원에 가고 있는데요. 비가 오네요. 여름에 비 오면은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저희 학교 이번 방학 24일이었는데 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방학 시작할 때 이번 방학은 진짜 열심히 보내야지 하고 다짐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재밌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축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재밌는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학교 가서 친구도 볼 생각에 설레고요. 또 이번 방학 때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열품사 같은 거 보면은 열품사에 막 10시간을 일찍 듣고, 그러니까 다음 학기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최고창이 양수무술한 말이 없는데 마지막 구호라는 게 봉쇄골이 아니야. 봉쇄골이 피곤해 죽을 거 봐. 그게 아니라 학원 수업 들을만 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그 성적 경적분과 함수를 제가 배우고 왔는데 수원할 때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수원은 막 뛰어가지고 이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세윤 씨, 네?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아, 뭘? 뛰어난 결정이잖아. 아, 뭐라는 거야. 뭐 나쁘지 않게 봤더라고요. 아니, 나빠요, 나빠. 어? 한영의 최고미나? 아니, 맞죠.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갑니다. 맞습니다. 아이, 잘 있어. 네, 언제 보지? 아, 풋살할 때 보나 이제? 일요일에 축구할 때. 아, 토요일에도 보는 거야? 아, 토요일에도 보네. 근데 잘 있어. 아이, 수고했다. 네, 여러분 지금 학원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수학학원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집을 못 가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5시 40분까지 네, 공부를 하다가 집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진짜 폭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시험 통과해서 일찍 갔는데 오늘은 시험 통과를 못해서 좀 늦게 갑니다. 집 가자마자 또 공부해야 할 게 있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공부하면은 되게 배고프잖아요. 제가 지금 수학을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한 거니까 거의 한 8시간 동안 수학을 해가지고
상당히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집 가서 네, 뭐 좀 먹고 싶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요.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계약한다는 게 점점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하고 나면은 바로 하는 모의위원도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수학학원도 이제 방학 특강 얼마 안 남았고, 진도도 다 나갔고, 그래가지고 방학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방학이. 저희 이번 방학 24일이었는데 여름방학 적어도 28일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28일이 돼야지 딱 4주 하고 좀 그렇게 지내지. 아, 24일은 진짜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 아침에 조기축구 했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아저씨들이랑 같이 조기축구 했었는데, 덕분에 좀 체력도 키우고 또 축구도 자주 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원외고랑 축구도 했고 여러가지 축구 많이 해서, 일단 축구를 많이 해서 뿌듯한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진짜 막 공부만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방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와, 빨리 먹고 잘 맛있겠다. 운동하고 먹는 밥도 맛있지만 공부하고 먹는 밥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An animal with a large, bulbous body, stick legs, and a diminutive head. 조금 후에는 개학날이 진행하게 될 한영외고 대표 프로그램 모의위원회 데이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모의위원회는 뭐냐면요, 뭔가 글로벌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영어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의 활동입니다. 실제 UN처럼 이제 특정한 과정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캐나다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서 이제 국가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그 모의면 데이트, 그러니까 약간 준비 모임 같은 걸 하는데요, 오늘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규칙 같은 거 제대로 암기했는지 이렇게 테스트도 본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변해객들 잘 해줬고요. 그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스터디 밈이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오늘 스터디 밈이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했는데요.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먹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 목표가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자,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8시를 목표로 잡고 지냈었는데, 그것보다 일찍 일어난 날도 있지만 또 늦게 일어난 날도 있고, 그래도 한 80% 정도는 지킨 것 같습니다, 8시 기상을. 그래서 원래 제가 아침잠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학 때 인강도 좀 많이 챙기자, 그래서 인강도 열심히 봤는데요. 근데 인강은 제가 목표했던 만큼 강의 수를 채우진 못해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한 후에도 조금씩 챙겨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도 끝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나의 수시 내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남은 두 학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진짜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세 학기 동안 진짜 수련하다 할 만큼 열심히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두 학기는 진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네, 열심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즐거운 방학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동안. 그리고 또 새 학기도 잘 준비하셔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